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오차시 다니고 있는 조미선입니다. 2년 전부터 광고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작년부터 여기 물어봤거든요. 여기 접수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페이스 페인팅이나 스티커 타투 정도를 했었는데 수채화 기법을 좀 애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자화상 그리기. 자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작품으로 전시회를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글 쓰고 있는 조윤성입니다. 글을 쓰는 게 삶처럼 돼야 되는데 사느라 바빠서 뭔가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그때 써야지라고 미루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롯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아 예술 입주 작가로 선정된 황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뭐 무대 관련된 뭐 예술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글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무대 디자인, 뭐 소품 이런 모든 작업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한 2년 전에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공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아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사업을 얘기를 듣고 여기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장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타이밍도 맞았고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형 작업과 그리고 그림책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 동화놀이터 이선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바깥에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작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작가들과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어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입주 작가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재능 기부 형태로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심하지 않을 때, 그때는 지역 주민들을 이쪽 창작 공간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복조리 만들기와 가을 꾸미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이 공간 안에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형극 공연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작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은어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예술적인 체험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가까이 있는 방화육종합사회복지관과 여기 방화문화예술창작공간이 협약식을 통해서 작가들의 재능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부를 하였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림동화 속 인형 만들기를 하였고요. 6월에는 심상혁 작가님이 나만의 마스크 만들기를 해주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마스크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바라보면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줄었는지 되게 환해져서 좋았다고 했고요. 또 12월 두 번째로 이정희 작가님이 드로잉을 하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주민들이 좀 이렇게 갈증나 있던 것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화에 대한 갈증이 심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그 갈증이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강연료가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강연료는 저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관된 문화시설입니다. 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입주 작가들의 재능 기부 및 행사 개최로 주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